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느냐?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한된 사역과 또 제한된 교회 활동, 그런 만남들 통해서 정규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고 좀 괜찮을 듯 싶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소모임이라든가 모든 것 대면 접촉이 다 식사 금지가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풍랑 만난 이 제자들처럼 당연히 문제가 오면 사실 우리 속에 큰 강풍이 들어닥쳤는데 평안하다, 행복하다, 아무 문제 없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우리의 사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뜻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본질의 문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딱 닫혔는데, 풍랑이 닫혔는데 그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평안이 찾아온다. 그거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올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후반기에 남겨두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본문 중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어떤 면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작은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티지만 너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라는 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들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온 오래 각인된 문제입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오래 각인되어져 있는, 뿌리 체질화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 옛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기 같은 것도 그렇고 표면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되어지고 종기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면 내게 종기가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이제 우리 원리스 축구팀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에 하게 되는데요. 계속 저 혼자 거의 교육자들은 혼자 참여하는 건데, 시간 되면 참여하는데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10년을 같이 했나요? 축구하다 보면 다른 팀하고 게임하다 보면 자기 성격 다 나옵니다. 특히 감독님은 이제 열을 많이 받아요. 감독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10년 축구하면서 막 소리를 내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 마음속에, 제 눈속에 들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 때문에. 다 평신도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0년도 같이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 축구 원에스 팀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싸우고 막 그냥 욕하고 막.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있는 거, 내눈 속에 있는 들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딱지를 떼버리면 벌써 나왔을걸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원주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거나 있으면 우리가 말을 막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문제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 이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갈등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근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은 관용과 온순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것들이죠.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는 문제들이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얘기되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는 뭐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도 이렇게 정광욱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한 5분만 이렇게 연설하는 걸 8월호 광복절에 연설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분노들이 일어나요. 막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아마 총신대학원 생기고 처음일 거예요. 저희 졸업반이 총신대학원에 데모한 적이 있어요. 데모를. 신대원생들이. 근데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 수업 거부하고 막 데모했는데요. 나중에 데모할 때 보면 학교 앞에다가 그 의자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누구 교수 물러가라 막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혜파거든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은혜파지 그런 파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한번 가봤어요. 데모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 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오는 이 속에 잠재되어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고요, 드러나는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닉네임이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믿거나 말거나 욕도 안 했어요. 오히려 목사 되고 이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안에서 창세기 선생님이 드러나면서 욕을 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착하고 진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민수기 13장 25절 33절 금요철학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보려야 될 실패의식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언약 속에서 정말로 나도 이 갈렙처럼 나이 들었을 때 85세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출입이 동일하고 힘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은 나이에 대해 생각 안 하신다는 말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나도 그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불신앙들이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사역을 하니까 어차피 새벽에도 오래 해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시간이 막 50분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은 늦게 가세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 우리 숙제거든요. 행정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멘트 일곱 명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단계를 거쳤어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절망의 시간들을 다 가졌어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창세기 3장을 체험하는 흑암을 꺾는 시간들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그냥 뛰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호렙산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홀로 독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시간이라 보면 됩니다. 뺀다기보다는 버려야 되겠죠. 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죠.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을 쉽게 얘기 못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오늘을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얘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우리 전사님들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 딜포나 빼세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자 4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겠느냐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집중의 시간 24시 또 복음 시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이렇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빠지면 다른 형제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체질 되어지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창세기 3장이 드러난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체험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허덕이는 다시 말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불신앙했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0절에 보니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떻게 제자가 선생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가 선생보다 앞설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온전하게 되면 그 스승을 앞설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43절도 적용하고 싶은데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당연하겠죠.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죠? 저를 보세요. 나쁜 열매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리고 좋은 열매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들보를 빼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되어지고
스승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 복음 체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런 광풍을 만나도 우리 속에 평안을 잃지 않다는 거죠. 흑암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 영적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번에도 제가 신방 가서 오늘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에게 TV 보는 시간이 있고 다른 시간이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지역에서 구역 예배든 간에 어떤 영적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기도, 전도하는 시간. 이 코로나인데도 관계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관계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삼온을 누리지 못하면,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지 못하면요, 흑암과 불신앙과 들보에 잠식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히 된다, 각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영적 리듬을 유지하고 영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지역 사역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은 1대1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러난 사람들, 우리에게 20년, 막 15년 다니면서도 헤매는 사람들 저는 만나고 있어요, 요즘. 그렇게 되면 개인 치유와 개인 누림과 개인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한 게 뭔가면은 아이러니한 게 저를 보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아이러니한 게 여럿이 있을 때 같이 우리 공동체 생활할 때 막 움직일 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다른 생각 안 들잖아요. 우리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제도 유튜브에 카톡에 보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구역권찰에 메시지 들을 때가 참 좋았네요. 여러분 말고 우리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메시지 들을 때가 좋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음 사회 때 만납시다. 그랬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좋죠.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좋아요? 행복해요? 외로운 게 하나도 안 느끼고 고독도 하나도 안 느끼고 막 뉴스에서 코로나 얘기 막 계속 나오는데 혼자 있으면 막 행복하고 막 너무 막 예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 보이세요? 저는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저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함께.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가면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평안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정말 안식을 누려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 성도들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비전이 보이고 혼자만 하고 있네.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절망의 시기, 이 코로나 시기에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자연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고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난 그게 아이러니해요. 여럿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외롭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